Situation 48, driving back to college station number 2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두 사람이, 미국은 자동차 문화가 발달돼, 우리나라도 이제, 자동차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학생들도 차를 많이 몰고 집집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에 관련된 그런 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 강의를 일시 정지하고, situation video. 자, 두 사람의 대화를 함께 들어봅시다. 아, 잘 들어봤습니까? 자, 그러면 key expression 한 개 보겠습니다. 연료통, 주유 탱크를 gas tank라고 합니다. gasoline의 약자죠. 가스가 아닙니다. gas station, 주유소가 gas station 가듯이 연료 탱크를 gas tank라고 합니다. number two, 우리 주유소를 gas station이 하면 gas의 s하고 station 연음이 되어서 gas station 가면 틀립니다. gas station 가면 미국 사람들 gas와 스테이션 사이에 무슨 모음이 하나 있는 거로 합니다. 반드시 gas station 우회전 하면 right turn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요. 자, fill it up. 우리가 맥다운을 들어가서 refill 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채워 넣는 것을 fill이라고 하는데 up은 이때 완전이란 뜻입니다. 완전히 꽉 채워 넣다가 fill it up입니다. 여러분 공부 조금 하는 학생은 다 알고 있는 표현이죠. 미국의 고속도로는 interstate라고 부릅니다. interstate. 고속도로는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남북으로 된 길은 홀수 번호를 붙입니다. 경부수는 우리나라도 1번이지요. 그리고 동서를 엇는 88 고속도로는 짝수로 88번입니다. 중부 고속도로 35번입니다. 그래서 동서로 가는 길은 짝수로 남북은 홀수로 붙이는 게 American Standard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같이 국제표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우리나라 1번 경부고속도로 그냥 위에 빨간 모자 쓰고 밑에 파란 그 모습이 똑같습니다. 미국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뺏겼는지 미국이 뺏겼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역사가 우리나라가 기네요. 자, 인터스테이트. 이런 고속도로 이야기하면 가슴이 좀 제가 무겁습니다. 우리나라는 1970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31년 동안 고속도로를 3,600km를 건설했습니다. 중국은 덩수평이 개방하고 79년부터 지금까지 16년 동안 89년부터 16년 동안 무려 37,000km를 고속도로를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위력을 알만하죠. 그래서 보통 뭐 남북 동서 뭐 5종 6종 하듯이 그래서 지금 무서운 속도로 중국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쟁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텍사스, 캘리포니아에서 멀리 서쪽에서 플로리다 동부까지 남쪽을 이렇게 연결하는 아주 간선 고속도로가 인터스테이트 10입니다. 미국의 고속도로는 하이웨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를 연결하는 주간도로서 인터스테이트라고 합니다. 보통은 줄여서 I-10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스테이트 하이웨이, 그리고 주에서 우리나라 국도같이 주에서 닦아놓은 55마일 정도 달리는 주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걸 스테이트 하이웨이라고 하죠. 인터섹션은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정처. 정처는 JCT라고도 약자로도 많이 쓰지요. 그래서 정처는 교차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삼덕 뭐 내거리 가면 삼덕 포 정처라고 이렇게 쓰인 걸 관심 있게 보기 바랍니다. 자, 들어가는 고속도로는 들어오고 나오고는 도시마다 여러 가지 엑시트과 엔트런스가 있죠. 자, 고속도로의 입구를 엔트런스, 고속도로의 출구를 엑시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 가면 엑시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엑시트는 웨이 아웃이라고 부릅니다. 경주에 우리가 그 오능에 가면 길 안내에서 웨이 아웃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식 영어와 영국식 영어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키 익스프레션 익혔으니까 내 강의를 일시 정지하고 다시 한번 시츄에이션 비디오 함께 들어봅시다. 자, 잘 들어봤습니까? 비디오 스크립트 함께 클릭해서 본문을 다시 한번 소리로 들은 것을 다시 한번 잘 들어봅시다. Is your gas tank full? 우리가 항상 멀리 자동차 여행을 하면 연료가 꽉 차 있는지 아니면 또 뭐 점검도 해야 되겠죠. No, it's very low. 우리가 계기판이 낮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연료 계기판 보면 가장 낮은 위치는 E라고 되어 있죠. E는 stands for short입니다. Empty입니다. Empty. Stands for는 약자라는 뜻입니다. E는 empty. F는 full이 되겠죠. Full.
그래서 it's very low. 높으면 꽉 차 있고 낮으면 인력 얼마 없는 거죠. With the better. With the better는 뭐 하는 게 좋겠다. 우리 회화할 때는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을 낼 때가 많으니까 우리 이렇게 하는 게 어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니까? 할 때 had a better의 약자인 would a better. would a better 다 하면 항상 동사 원형인 원형 부정사를 쓰죠. would a better fill it up before we leave. That's good idea. 괜찮은 생각이구나. We need to take interstate 10 west. 여러분 고속도로 항상 남북으로 되어 있는 길은 north 11, south 11입니다. 동서로 되어 있는 길은 동서로 되니까 서쪽으로 가거나 동쪽으로 가죠. 그래서 I-10 East, I-10 West 그렇게 둘 중에 하나를 타야 됩니다. I-10 North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서쪽으로 지도 약간 봤지만 서쪽으로 I-10 휴스턴을 도심을 통과하는 이 도로가 휴스턴 다운타운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We need to take Interstate 10 West first. Then we'll take 길을 타다가 take입니다. State Highway 301 North to get there. 자, 이렇게 했습니다. Okay. 와우, 우리 와우, 뭐 와우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이죠. The buildings are very tall and modern. 사실 제가 방심해서 이 스크립트를 쓸 때 The buildings are very modern and tall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순을 The buildings are tall and modern이 아니고 The buildings are modern and tall 했습니다. 똑같지요, 뭐. 현대적이고 크다 했는데 미국 앞에 그 나의 친구들이 고쳐줬습니다. The buildings are tall and modern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간적으로 기가 막혔는데 냉철히 생각하니까 너무나 맞습니다. 우리가 형용사를 표현할 때 어순이 형용사 어순이 보통 we have five 수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리고 뭐 나오고 뭐 마지막에 색깔 이렇게 나오고 뭐 wooden block 하듯이 나무 재료가 제일 나오죠. 형용사도 어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기를 나타내는 대소가 성질 상태보다 더 많이 나오네요. old나 new 이런 표현이 가장 뒤에 나오고 big이나 small, tall이 더 앞에 나온 형사니까 얘들이 말할 때 나도 배웠습니다. The building이 무심코 very modern and tall로 스크립트를 줬는데 tall and modern을 고쳐주더라고요. 그래서 형사의 어순도 중요하지만 비동사의 보어로서의 형사가 나열될 때도 그 형사 어순대로 하는 게 합리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Houston is a very big city.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죠. Dallas가 다섯 번째로 큽니다. Texas주는 인구로 1900만,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주입니다. Yes, Houston is the fourth largest city in the United States. 자, 여러분 스크립트 연구했으니까 다시 비디오 스크립트, 비디오 시츄에이션 비디오 듣고 스피킹 프랙티스 많이 연습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두 사람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다음 시츄에이션이 시츄에이션 49으로 가기 위해서 텍사스 홈 함께 클릭하기 바랍니다.